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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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분쟁 지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정말 굉장한 공간이었거든요. 이 공간이. 아, 난 거기. 아니, 근데 여기를 제일 마지막에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볼 줄 여기가 알았는데. 여기가 한 번씩 다 예상 좀 해봐 주세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상상 전혀 상상이 안 돼. 그럼 뭘로 바뀌었을까요? 하, 글쎄 한쪽이 나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아, 공용 오피스처럼. 많이 지저분해요. 이 방이 잘 나가다가 정말 예. 총체적 난국의 방입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 이거 뭐야 그림이. 세상에. 아니 뭐야 이건 또. 야, 거울이 내, 아니네. 내 옷이고. 이건 다 아빠 채. 아. 그림을 그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가족들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다 같은 방송 일을 하는 사람이고 네. 대본 보는 방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옷방이 꼭 필요해요. 저만의 공간으로 좀 하고 싶어요. 진짜 여기 왜 싸우는지 모르겠고 그냥 싹 그냥 없어졌으면 하는데 어렵네 이거. 진짜 쉽지는 않네. 다들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다 욕심이 있고 예. 방이 서로 필요한. 아. 그 방이 나눠져 있거든요. 예. 하나 있고 안에 조그만 게 붙어 있는데 그 큰 거가 제 작업실이 돼 있을 것 같고 아버지 그 연습하는 방이 저 아마 끝에가 되지 않을까 좀 더 들어가서 자꾸 내 방을 안 입고 식구 방들을 다 안쪽으로 밀어넣어. 그때도 중립국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박 대리와 우리 장 선배님이 오셔서요. 우리 둘만? 네. 뒷분들은 눈 감고 눈 감고 와주시면 두 분은 그냥 눈 감고 문 여시면 되고요. 자. 아버님 아까처럼 미리 스포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모르게 나왔어 아까는. 스포하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어? 뭐야? 나 심장 뛰어. 어? 저 이거 잡아. 잠아. 이야 이 뭐야? 배 아파. 어? 잠아 이거 뭐야? 이야 진짜 이 좀 잔이 들었네요. 신박하죠? 오 이렇게. 오 잠깐만. 여기 있던 게 왜 없어졌어? 어 세상에. 이거. 자. 와 근데 진짜 많이 놀랐어 선배님. 아 진짜 소름. 나 좋아. 소름 끼쳤어. 와 나 소름. 닭살 보여주고 싶어. 오랜만에. 박나래 닭살. 와 닭살. 야 진짜. 닭살 확 끼쳤어 나. 와 그래요? 오. 상상도 못한 곳이에요. 그쵸? 아니 난 눈물 안 보여 지금? 어떡해요. 저도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래 왜 제일 지금 감정이 그렇게 되셨어요? 감동 때문에. 감동. 이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감동 받으셔서. 아니 진짜. 어머 우리 장 선배님 눈물이 나셔다. 얘기 들었는데 눈물 나. 보지도 않았는데. 아니 당연히 눈물 날 거야. 어떻게 뜨면. 일단 한번 보실까요 방을? 하나. 둘, 셋! 어? 어머! 이거 어디 있던 거지? 내 방, 어머! 어, 나 어떡해! 아, 나 진짜, 어머! Not surprised, not everything lasts. I've broken my heart so many times. I stop keeping track. Talk myself in, I talk myself out. I get all worked up, then I let myself down. I tried so very hard not to lose it. I came up with a million excuses. I thought of every possibility. Oh, 진짜 눈물 난다. 어머. 돌아보세요. 진짜 나 눈물이 왜 나는지. 아 진짜 눈물 나. 어머. 이게 웬일이야? 잠깐 우리 미자 언니 방 생겼네. 잠깐만. 근데 이 방이 미자 언니 방이 된 거면은 미자 언니 방이 된 거야. 그러네. 방이 생긴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방이 바뀌었네. 아 방이 바뀌었나? 어, 진짜는. 그래 혼자 두개 쓰면 안 되지. 그래 또 그것도 분쟁이죠. 네, 그렇죠. 어머 아니 어떻게 돼? 아니 어머. 네. 아, 어머 이게 웬일이야? 완전히 바뀌었어 지금. 어머 여기 내 작업실이 생겼어.
놀란 거는 여기 그 꼬부쳤던 과자까지 다 그대로 있네. 꼬부리! 어머, 어머, 진열대가 됐네. 밑에는 술 진열대가 됐고. 저희는 문을 신박한 정리해서 띄워드렸습니다. 아, 문이, 사실, 그, 문이 있었죠? 네, 잘 살아나지 못하는 공간이었는데 띄고 저 위에 등. 우리 그때 윤은혜 씨 집에 했던 것처럼 거기에 등이 없었기 때문에. 아, 여기 위에? 네. 어머. 붙이는 등을. 너무 좋다. 조명 너무 좋다. 네. 진짜. 그러니까 우리 미자 씨가 원하던 모든 것들이 이 한 공간에 다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 붙박이 장이 있었는데 어디가? 그게 이거예요? 네. 아, 맞네. 그게 이거요? 예. 네, 손잡이 이거였어요. 그 열어봐. 거기 내 옷 수납해 있었는데. 그러네. 다, 어? 아, 윤이네, 윤. 다 미자 걸로 바뀌었네. 어, 그냥 방을 다 방이 완전 바뀌었네. 우리 미자 씨의 방이니까. 네. 어머, 선생님. 아, 잠깐만. 어머, 이거 화장대 어디 갔어, 내 거? 야, 그게 이거 아니네? 아니야, 아니야. 그거, 이거 어디서 저희가 넣으셨어? 선물이에요. 그건 신박한 정리에서 선물을 선생님. 드리는 거고. 어, 생일 지났는데. 아, 생일 지났는데. 그리고 사실 화장대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뭐 적는 것도 좋아하시고 네, 책도 좋아하시고 좋아하죠. 근데 그럴 공간이 마땅치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책상 겸 화장대. 그리고 화장대 위에 거는 떨궈서 올려드린 거예요. 밑에 화장대만 비우고요. 어머, 그러니까 여기가 책상도 되네요. 네, 네, 책상도 화장, 되고 화장대도 화장대 되고. 화장대 겸 책상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방의 네. 정리 포인트 한번 그렇죠. 들어가 볼까요? 예. 네. 미자 씨처럼 집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네. 같은 평수라도 원룸보다요. 1.5룸이 더 유용하게 1.5.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분리된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을 떼서 붙박이장이 아닌 또 하나의 작업 공간으로 활용해서 진짜 여기서 좋은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완벽한 방이 됐어요, 선생님. 어, 내가 제일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어떡하지? 맞아. 이 공간이 생각해보면 누나의 고민이었던 취침도 해결하고 메이크업도 해결하고 공부도 해결하고 그림까지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누나 공간이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제 방이 문제가 있는 게 제 방이 그 난방도 안 되고 되게 겨울에 추워가지고 제가 항상 난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라인 저 방만 다 그래서 저 방을 보통 창고로도 많이 쓰고 제가 겨울마다 링거 맞고 감기 걸리고 항상 그랬거든요. 아, 이거 진짜 창고 방을 본인 방으로 쓰신 거네. 네, 몰랐어요. 그래서 어머, 제가 선택을 잘못했었는데 지금 이 방이 너무 난방도 잘 되고 너무 베스트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락해지면 더 안 나갈까 봐 이거 걱정인데. 이거 박사 과정까지 밟으려고요. 이 책상 좀 너무 좋아. 아이고, 연장할. 야, 이게 정리가 됐더니 이게 큰일 났네. 은근히 신박을 잘못했나 싶다. 빌 붙어 있겠다니까 이거 참. 사랑합니다. 저는 한번 감동받았던 게 이 공간은 누가 봐도 누나 공간이잖아요. 근데 선배님이 들어와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데 맞아, 제가 그게 좀 울컥했었거든요. 자, 왜 그랬어요? 이 공간이 이렇게 포근하게 안락하게 진짜 리모델링 될 줄은 정말 상상 못했어. 우리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셋이 원하던 그거가 한 귀퉁이씩 뭔가 이렇게 됐을 거라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공유 공간으로 생각하신 거지. 근데 미자 씨는 어떤 딸이에요, 진짜? 애증의 관계죠. 애증의 관계. 말씀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친구 같은. 정말 친구 같은 딸이고 네. 시집 갈 때 정말 눈물 많이 흘릴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버님한테 미자 씨 또 그런 딸이고 어머니한테는요? 미자 씨는 어떤 딸이에요? 아, 생각만해도 웃음이 나오는 딸이구나. 다 똑같죠, 뭐. 집이 딸, 뭐. 네. 네, 애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아드님 방으로 한번 가봐요. 아, 장미씨 방으로? 네. 그럼 저희 그러면 한번 가보실까요? 네. 리액션 장인 우리 형님 방으로 한번 네. 가보실까요? 야.
가보시죠. 자,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사실 그때 저번에 느꼈던 게 분쟁국들이 있으면 여기 중립국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중립국 공간이거든요, 이거 사실. 네. 제가 본격 우리 중립국 형님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야, 어머. 천천히 들어오세요. 뭐야 이게? 요 동선은 조금 불편한 것 같고요. 아, 예. 이게 옷장이 원래 여기까지만 열리는 거예요? 아니 바뀔 게 없을 것 같다 그랬는데. 바뀔 게 없는데? 여기야말로 제일 많이 바뀌었는데요? 와. 뭐야 아빠. 와 완전 딴 방이야. 영화 궁금해. 이 공간도 얼른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하나 둘 셋. 우와 어? 아, 좋다. 담백해. 좋다.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우와 좋다. 할 수 있는 최대치였어요. 네. 네. 우와 아 책이 다 나왔구나. 네. 오? 오. 이게 내 방! 내 방! 내 예방에 했던 거. 내 방 또 왜 가져가! 신발을 턴 거 아니야? 여기 앞에 있던 행거는 정리를 좀 해서 이것도 잘 열릴 수 있게. 그래, 그때 문이 안 열렸잖아요. 어머! 깔끔하다. 아니 근데 예방이 가운데 딱 이거 책상 있고 디딜 데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넓지 영화? 그러게. 뭐가 빠진 거지? 빠진 게 큰 게 하나가 있어요. 빨리 찾아봐 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꽉 차 있었어 방에. 와 이걸 하나 떼어냈다. 네. 근데 이게 하나를 띄어냈는데 띄어내니까 이쪽 벽에 색깔이 튀어서 여기 벽도 다 칠해주셨어요. 시트지를 발랐어요. 예. 어머. 세상에. 왜냐면 우와. 갑자기 브라운 진한 색깔이 있으니까. 네. 네. 여기 열어봐봐. 첫 번째 다 열어보시죠. 우와. 편집샵이네 완전. 어머나 우와. 세상에. 우와. 아 너 이렇게 해놓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겠네. 아니 근데 그때 그 막 먹던 안주들 이거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저랑 나린 누나가 또 그런 것도 지켜주는 걸 잘하거든요. 그 술안주하고 그 병은 좀 이게 좀 챙겨주지. 그러면 어디 이 밑에 한번 살짝 열어보자. 저기 있어? 보니까 얘도 오신 거 아니야? 아이고 야 왜 이렇게 많냐 병?
이거. 와우, 야 술병이라. 너도 뭐 이렇게 숨겨놓고 먹었구나. 보셨구나. 야, 야 여기도 편의점이 있네. 사실 지금 이 장영 씨의 방은 그 명절날 고속도로 같은 느낌 있잖아요. 여기를 중점으로 막 이렇게 맞아, 이렇게 맞아, 맞아. 엄청 복잡하고 혼잡했는데 이 동선을 싹 정리를 해주셨죠. 저 책상이 자다가 이렇게 화장실 가려고 가다가 부딪혀. 쪄서 여기 터져서 피난적도 있었어요. 가운데 세상에. 이렇게 옆으로 굴러서 탁 나가다가 여기 쪄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아 이게 너무. 너무 좋습니다. 어떠세요? 마루로 나가실 것 같으세요? 아니, 더 저는 이제 나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잘못했다, 잘못했다 우리. 아니 나 들어오면 들어올 때 항상 여기가 농이 네. 꽉 보이니까 답답하죠. 답답해가지고 네. 여기 들어오면 좀 이렇게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는데. 공간을 넓게 보이는 과구 배치법이 문을 열었을 때 그 방향을 쳐다보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보이는 곳에는 낮은 가구를 배치하는 예. 것이 좋고 그리고 내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높은 가구를 배치하면 똑같은 공간이고 오히려 가구지만 훨씬 더 넓게 보일 수 있어요. 네. 이제 공간에 두 곳이 남았는데 어머님이 원하던 곳. 드레스룸. 네, 그리고 아버님이 원하는 연습 공간. 연습 공간. 그게 다 될 수 있을까? 아. 상상은 안 되는데 네. 무조건 되리라고 봐요. 왜냐면 그래요. 이거 미자방을 보면서 아 미자방 하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니까 이제 두 가지가 남은 거잖아요. 네. 집사람하고 자고 그게 이제 구 미자방에서 해결이 될 것 같은. 맞아, 해결했을 것 같아. 네. 저희가 또 우리 신박한 정리가. 신박하게 뭘 했겠죠. 네. 그럼요. 그러면 야. 그 기대감을 갖고, 부푼 기대감을 안고 가볼까요? 한번 가보십시다. 네. 네. 가보실까요?